네, 안녕하세요. 청옥션입니다. 다름이나 우리 시청자분들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무 때 명초, 유두용 옥구침병인데, 상당히, 보다시피 한번 보세요. 보면은 외면성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보상학고시잖아요. 전지하염의식으로 쫙 돌아갔어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 꽃 보시다시피 보면은 항상 보면은 이 이약 있잖아요. 한 색이 아니라 약간 구릿빛 색깔, 쉽게 해서 색깔이 여러 가지. 왜냐면 불이 온도에서 이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예를 들면은 여의문, 여의문이 또 이렇게 한 바퀴 아주 정교하게 여의문도 보세요. 여기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유리용의 이약이 조금 옅으니까 이게 불에 들어가면 약간 역 터진 거고. 항상 보면은 이 장작가마하고, 이 우리가 가스가마하고 차이점, 이런 거에 봐도 느끼는 거예요. 정확도가 있으면 사람이 직접, 손으로 다 세필을 그린 다음에, 붓으로, 세필 붓으로 그린 다음에, 이게 약간의 뭐라 할까? 유약 있잖아요. 어떨 때는 진하게 보는 데는 진하게 나오고, 약하게 보는 데는 약하게 나오고, 이런 것도 한번 세시게 보면은, 이게 장작가마인지, 가스가마인지, 아니면 전기가마인지, 아니면 요즘 건지, 예전 건지, 그걸 분간도 한다고요. 그리고, 이 특히 보면은, 여의문이도 손으로 직접 세필로 이게 정확하게 했잖아요. 어디 인위적으로 뭐 기계로 한 것도 아니고, 필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많아요. 요즘 그 과고, 예전 과고, 틀린 것이면은, 정확도가 더 좋다는 거죠. 쉽게 이 옷구침의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이 사이즈에 대해, 정확도가 너무 정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자기는 높이가 33cm, 지름이 한 8.7, 높이가 29.7. 근데 상당히 좋고 밑급도 안도 그래요. 보다시피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 또팁 하나 이렇게 드리려면 항상 도자기를 보다면 이 테토. 그 다음에 이 그림, 예술성, 너무 잘 그렸나. 그 다음에 예술성하고 연대. 이거를 보다 보면 셋 중에서 하나만 맞으면 그 도자기를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그게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평가해 놔요. 그러면 좋은 거라면 다시 한번 전 테토가 너무 좋다. 그러면 다시 그림을 또 한번 잘 보고. 그 다음에 그 예술성도 한번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연대성도 보고. 그러다 보면 기형하고 보다 보면 그 연대, 용이 어떻게 생겼냐, 아니면 사람 인물이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생겼냐, 아니면 무슨 악기를 갖고 있냐, 여러 가지 쪽으로 보다 보면은 그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도자기를 빨리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를 보셔야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이해 가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만질 줄 아는 사람들은 뭐든 뭐든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중에서도 한두 가지가 마음에 들면은 한번 그 도자기를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택도 아니면 그 그림 모든 것이 보면은 그게 좋은 도장인지 나쁜 도장인지 느끼다 보면은 더욱더 좋은 도장 같으면 다시 한번 연대성도 보고 다시 밑도 끝도 보고 서로간을 다 보다 보면은 좋은 도장이라는 걸 느끼게 되면 그걸 거의 간직하는 좋은 도장이니까 그걸 거의 간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여러 가지를 봤는데 너무 형편없다,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그 도장에는 좋은 도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셔도 쉽게 우리가 접근하기, 우리 시청자분들도 접근하기 쉽게끔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한번 또 한번 그 도자기 구입하실 때 공부 쪽으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그런데 이 도자기는 보면은 이 여기다 예를 당초문에다가 연판문에다 보면 우리가 내가 항상 얘기되는 원때 같은 때는 이 연판문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홍무 때부터 가는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명초는 간에 또 이건 붙은 게 많아요. 오늘 보면 아니다 연판문이 붙은 게 많고 그때 또 가는가 떨어진 것도 있어요. 명초는 이거 홍무 때 건데. 이 예를 들면 요 연판문이 원때처럼 떨어진 게 아니라 이거 붙은 거니 그것도 보시고 당초문도 보시고 테토도 보시고 테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테토도 보고 하나의 그림을 잘 봐요. 그러면 그림이 너무 정교하게 그렸나? 그거는요 요즘 사람들은 못 그려요. 왜? 필인 작업 아니면은 그 상당한 그 필력가가 있든지 아니면 상당한 그 그림 솜씨가 좋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 다 돌아가 있어요 중국에는 옛날에 다. 그러니까 그만큼 없다는 건 기계적으로 지금 그리는 사람들 만약에 진짜 한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손으로 직접 그린다면 이거는 수천만 원 가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만큼 인건비도 그 그리는 사람들은 상당히 가격이 인건비가 많이 그러니까 다른 그런 평범한 사람보다 인건비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시고 항상 그런 것도 보시게 되면 도자기 구입하시는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우리도 보면은
상초무늬 돼 있고 아주 상당히 좋아. 그러니까 요 무늬가 우리가 보면은 이 상초무늬 상당히 좋지만은 장작감마다 보니 뭐가 요런 사이즈 32.7인데도 왜 이게 내가 이렇게 하냐면 그 사이즈에도 무게가 있어. 그러니까 이 도령토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태토가 그러니까 돌덩어리 같은 느낌. 정제가 너무 되면은 이런 그 석고가다 같은 것보다는 1.5배가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또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있잖아요. 굽에다가 석고를 더 넣어가지고 무겁게 하는 그런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무겁다니까. 항상 보면은 느낌이 있어요. 도자기는. 왜? 무게도 이런 평범한 도자기보다 1.5배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석고 같은 거 가짜보다는 높다는 거죠. 그만큼 이 도자기의 표면성으로도 그 유약을 과 저기 태토를 너무 좋은 걸 썼기 때문에 태토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고령토라는 것은 이런 바위 같은 고령토를 따와가지고 그거를 물에 정제를 곱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걸러낸 다음에 그거를 반죽을 해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니까 이 도자기를 만들면 웬만한 돌보다도 딱딱한 거죠. 워낙 그 뭐랄까 압축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태토가 좋고 도자기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시면 되면 도자기 공부하는데 되게 좋을 거예요. 이런 홍무대 이런 도자기 우리가 예를 들면 청화도 있지만은 유리용 같은 것도 많지가 청화는 오히려 더 많아요. 유리용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도자기 한번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혹시라도 이게 많지는 않지만은 대한민국에 내가 알기로는 한 90년도에 아 중반 정도 아니면 2000년 초쯤에 두는 게몇개 있을 거예요. 왜? 저도 그때 당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거의 이런 거는 출토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때 당시 중국 사람들이 출토 안 하면은 이 좋은 도자기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왜? 그 워낙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달러만 주면은 뭐 무덤이고 내몽고 같은 데 가서 막 그냥 워낙 내몽고는 건조하니까 이 도자기가 이렇게 상태가 좋은 거예요. 석실이 우리나라하고 장례 문화가 틀리니까 그 사람들은 석실이 있으니까 그대로 몇백 년 지나도 이 도자기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같이 묻는데 거기는 석실 속에 이게 보관하다 보니까 묻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자기가 형태가 저기 똑같고 아주 흐트러없이 뭐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아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그런 것도 보시게 되면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도자기란 그래요. 뭐를 봐도 전체적으로 봐서 뭐가 참 마음에 든다 그런 도자기 사기 갖고 싶으면 거기 가져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택토, 그림, 연대성, 예술성 다 보다 보면 거기다 다 흡족하면은 그게 좋은 도자기니까 그렇게 봐도 도자기 공부하는데 아니 무지 도움이 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쉽게 접근하시면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